수원 세류동에 거주하는 39살 한국인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안양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일 확진자 B씨와 화성에 있는 GS테크윈에서 접촉했고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를 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5일 오전 권선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원시는 확진자 거주지 일대에서 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메탄동 주민 39살 남성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2차와 3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고 4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 여부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수원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원 천천동에 거주하는 15번, 20번 환자는 24일 퇴원 통보를 받아 5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